오늘요 여기 왔어요. 여기 어디냐면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 가장 더운 날씨, 한국으로 치면 거의 35도 정도 되는 날씨라 가지고 일단 민소매를 입었어요. 하지만 더운 색깔보다는 조금 밝은 색을 입어서 좀 시원하게. 바지는 또 오늘 우리가 또 많이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편한 팬츠에 여기 이제 묶어도 되고 이제 펼쳐도 되는 이런 디테일 있고, 그리고 조금 많이 걸어야 되니까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인데 이제 그린 좀 맞췄지. 두 가지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 아, 이거 착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막 물어보더라. 근데 막 브랜드가 있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초커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네이버 이런데 초커라고 치면 돼요. 거기 많이 뜨잖아.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사면 돼. 그러니까 따로 막 브랜드가 있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초커를 쳐.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면 돼요. 검색을 잘해요, 저는. 이거 사고 싶어. 어제 쓰실래요? 아, 무조건 생일날 이거 두고 사진. 아, 귀엽지 않아? 귀엽지 않아? 귀엽다. 이제 우리 집 생일인 사람 무조건 이걸 들고 찍는 거. 안녕. 나 준비 다 끝. 어디 가시려고 준비하셨어요? 베로니카 비어드라고 브랜드가 뉴욕에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이번에 FW도 어떤 옷들이 이쁜지 조금 구경해보려고 이렇게 차려입고 갑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 자켓이 시그니처 자켓. FW 막 돌아. 시그니처 자켓인데 정장 같으면서도 핏이 되게 편해요. 나 지금 안에 뭐 입은 것 같지 않아? 짜자잔. 이게 팔이 없어. 그리고 등도 없어요. 딱 요 앞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뗐다 입었다 할 수 있는 이거를 비키라고 한대요. 이게 있음으로써 조금 캐주얼하면서 정장 스타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제가 입고 가보려고요. 일로 트럭이 많이 다니더라. 진짜 이 다리밖에 없어. 그지 않아요, 쌤? 딱 그냥 중심에 딱 한 개야, 이거 하나. 진입하세요. 메인은. 아니면 진짜 저 밑에 있고, 터널 하나 있고. 회전하세요. 저 위에 하나 있고. 그 난 이해가 안 간다? 이 다리를 왜 우리나라처럼. 램프로 우회전하세요. 난 항상 의문이었어, 그게. 되게 중요한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니까 저 다리는 항상 직원들이 많이 상주해 있어. 항상 고치고. 아까도 위에 있더라고.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다리인 거지. 진짜. 그렇네. 베로니카 비어드가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 작년에 론칭했을 거예요. 그 한섬에서 들여와가지고. 한국은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좀 알걸요? 브랜드를? 엄청 핫하죠. 한국에도. 아, 진짜? 나 못 가지 여기. 그러나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아, 나는 그렇게 모험하기 싫은데. 옆에 차가 적어서 괜찮아. 조금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좀 괜찮아. 잠깐 이. 아. 이제 다 와간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네. 아, 여기 거의 사이드를 안 접어. 덮을 사람 접고, 안 접을 사람 안 접고. 요새는 자동으로 접히잖아. 헬로,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n the world. 되게 다양해. 그러니까 이 안에 꼭 이 옷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떼었다가 붙였다가.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손님들도 많고 핫해, 핫해요. 이번에 스웨이드 자켓이 유행이래 또. 그래서 이런 거 스웨이드 자켓도 또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들이. 되게 다양해.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옷만 지금 계속 입고 있었잖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네, 제가 일단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되게 가볍고 많이들 찾으시는 룩이라고 합니다. 짠! 두 번째 옷입니다. 지금 이 니트 가디건을 입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칫 심심할 수 있는데 이 패턴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발랄해, 색깔도 되게 예쁘죠. 가을스럽지 않아요? 되게 편해요. 계속 제가 편하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진짜 편해요. 다음 룩. 예쁘죠? 이 브랜드가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조금 심플한 룩들이 많아서 모든 분들한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땡큐. 아, 저 선물도 받았어요. 이제 예쁘게 입고 다닐게요. 바이 노엘. 바이. 저 자리 좋은데. 저기 이 화이트가 의자인가? 의자겠지? 의자지? 그지? 들고 다니면서 마시면서 찍을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마시고 그냥 천천히 찍을래? 마시고 찍을래? 그럴까? 여기 봐봐, 바글바글해진 의자가 많아져가지고. 오늘 친구 만나가지고 미술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이렇게 맨하탄 나오면 많이 걸어야 되니까 좀 편하게 짐 입고, 위에는 아무래도 미술관 가니까 조금 블라우스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제 물씬 옷들이 가을 옷으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편한 진의 스프레드 셔츠를 입고 소재가 되게 가볍고요. 편한 자켓을 입었습니다. 메이크업을 쿠션만 하고 안경을 썼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학교 내 아이들 하고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장도 봐야 되고 전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여기도 이제 아침에는 조금 춥고요. 오전에도 제법 선선해가지고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반년이 지난 거예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 3, 4개월, 3개월. 저는 하루 또 편하게, 되게 편하게 아무튼 그건 제가 마음밖에 달린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미코 여러분 안녕.